자, 그래서 채빈이도 오늘 해설 성취도네요.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이 영어로 뭐죠? famous. 그러면 나는 과거에 유명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famous. 큰 소리를 좀 해주세요. I was famous. Good, I was famous. 이런 걸 보고 평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보고 과거라고, 과거 시제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과거에 유명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famous? Good. Were you famous? 하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시제는 과거고요. 무슨 문이라고 한다? 의문문이라고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계속 보이는 게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am 하듯이 I was 했고요. Are you 하듯이 were you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I wasn't famous.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시제고?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뭘 보고 과거 시제란 걸 알고 있었어? 알게 됐어. I am이 아니고 I was인 걸 보고 알수 있고. 그 다음 무슨 문이라고 한다? 그 옆에 다써 있는데요. 부정문이라고 한다. 뭘 보고 부정문이란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not이 들어, 뭐라고? not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알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부 지금까지 했는 거, 요거 세 문장 했는데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 경우를 비동사의 평서문, 비동사의 의문문, 물음표 붙이기. 그 다음에 I am not famous 하듯이 I was not famous 하면 부정문이 되고, 지금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네요. 오케이, 그들은 알고 있다? They know.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죠? 그럼 그들은 알고 있니? 자, they know를 보고, 시제는 현재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평서문이라고 한다. 뭘 보고 시제가 현재인 거라, 현재라고 하냐? do 또는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did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시제라는 건 do나 does가 들어있는 경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평소문이란, 아니, had이라면.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말한다?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말한다? 오케이. 뭐가 들어있으면 과거 시제다?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 시제다. 됐습니까? 자, 그럼 걔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니? Do they k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모른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ey don't know. 마스크는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에 이번엔 세 문장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하다시죠. 그 중에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이라고 한다. 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자, 그가 나를 봤었다라는 표현은 He looked at me.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라고 한다고요? 과거 시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가 너를 봤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Did he look at you? 됐습니까? 그 시제는 얘를 시제가 뭐니라고 하는 순간 눈이 일로 가면 되는 거야. 시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문이니라고 물어보면 Did he look 만들었으니까 무슨 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너를 보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He didn't look at you. 이게 무슨 시제니? 그러면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면 돼? 과거 시제고, 무슨 문이니?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무슨 문이다? 부정문이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누가 다 앞에 붙여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가진, 바꿔주는 걸 접속사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러 가다. 자러 가려면 침대로 가야죠. 그래서 자러 가다. 얘는 안할 거야.
go bad. 고 go 요 go 어디야? go 무엇이야? 무엇가요? 어디가요? 어디요? 그러면 앞제비 씨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러 가다. 자러 가다. go to bed. 일찍. early.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m tired. 누가 다죠? 예. 근데 예를 가지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간다 하고 싶으면 because I'm tired. go to bed early. 오케이. 누가 다 해서 누가는 안 쓸 거예요? 아. 그렇죠. 누가 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아, I go to bed early. 네, 근데 계속 이거 그려줘야 돼? 계속 이거 그려줘야 돼요? 땅콩? 아니요. 근데 왜 이거 앞에 거 누가를 왜 빼먹습니까? 어? 이거 빼먹으면은 아이를 빼먹으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얘기해줄까? 아니요. 얘 빼먹으면 문이 무슨 문이 되냐? 이거 무슨 시로 시작해 이거? Because I'm tired. Go to bed early. 하다시로 시작하네? 네. 하다시로 시작하는 걸 무슨 문이라고 그랬더라? Open the door! Close the window! 이거 무슨 말, 이거 뭐야? Open the door! 이거 무슨 뜻이야? 문 열어라. Close the window! 창문 닫아라! 이런 거 보고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 그래, 아이가 빠지면 네. 이거 뭔 소리 하는 게 되냐? Because I'm tired.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네. 일찍 자러 가라. 네. 상대방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상대방 보고 야 너 일찍 자러 가라고 시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다를 하라고요? 좋아. 아 영 찜찜한데. 아니요. 아. 나도 되죠? 네, 수고했어요.